자, 앞에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문법이라기보다는 표현이긴 한데, 우리 혹시 so라는 단어 알아? so? so가 무슨 뜻이 있지? 그래서란 뜻도 있고, 그래서도 있고, 또? 그러나는 없고, 그러면 뭐 그래서 비슷한 것 같고, 또? so는 두 번째 뜻으로 너무란 뜻이 있어, 너무. 너무. 자, 그러면 너무라는 얘는 누구를 꾸며줄까? 너무라는 표현은 너무 차갑다. 말 돼, 안 돼? 말 돼. 그치. 차갑다는 어떻게 쓰지? 차갑다 어떻게 써? 어? 콜드, 그치. 콜드 쓰면 돼. 자, 그러면 지금 콜드라는 형용사를 꾸며줬네. 그럼 얘는 뜻이, 아, 역할이 뭐란 뜻이야? 형용사 수식하면? 누가 형용사 수식하지? 부사. 얘 부사야, 일단. 부사. 너무란 뜻이고.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다 놓고 이렇게 꾸며줄 거야. 자, so 무슨 뜻? 너무, 일단 너무란 뜻이야. 오늘 배울 거에선 첫 번째. so는 얘랑 되게 친해. 얘 누구야? that. 접속사야. 자, 우리 접속사라면 뒤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주어, 동사. 근데 문장이어야 돼, 문장이어야 되니까 항상 주어, 동사 이렇게. 자, so that. 따라합시다. so that. so that. 자, so랑 that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 형용사랑 부사. 형용사 부사 들어가고. that은 접속사니까 뒤에 항상 뭐가 와? 주어 동사. 자, 그래서 얘는 뜻 이렇게 하면 돼. 너무 형용사나 부사해서 뭐뭐 한다. 란 뜻이 돼. 자, 그러면 너무 추워서 나는 밖에 나갈 수 없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그럴 거야? 내가 나갈 수 없어서 추운 거야? 아니면 추워서 나갈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원인이고 어디가 결과일까? 앞에, 그치. 너무 뭐뭐해서 이쪽이 이제 원인이 될 거고, 뒤에 대절은 결과가 나올 거지. 자, 그러면 예문 한번 써볼게. 나는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어. 라고 써봅시다. 나 너무 배불러. 어떻게 쓰지? I am so full. 너무 배불러. 나 너무 배불러서 뭐 해? That I 나 먹을 수 없다 해야 되니까. I can't eat 더 이상. More, 그치. 자, 일단 첫 번째는 so that 표현이었어. so가 무슨 뜻? 너무 해서 뭐뭐하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조금 변형시켜 볼게. 우리 너무라는 뜻 가진 게 so 말고 하나 더 있어. 맞아, to라는 애가 있어. to. to. 그래도 너무니까 뒤에 누굴 꾸며줄까? 형용사나. 맞아. 얘도 형용사나 부사 이제 뒤에 데려올 거야. 그리고 나서 대처럼 얘도 하나 가져올 거야. 누굴 가져올까? 아, 얘는 지랑 비슷하게 생긴 거 가져올 거야. 투를 가져올 거야. 투. 자, 그러면 투 뒤에는 뭐가 오지? 우리 보통 투 부정사니까 동사 원형이 올 거야. 그렇지.
자, 얘도 따라 해줍시다. 투투. 투투. 자, 섬에 쏘댓. 쏘댓. 진. 투투. 그래서 앞에 쏘가 오느냐, 투가 오느냐에 따라서 같이 어울리는 대시나 투나 항상 이렇게 지켜줄 거야. 쏘 뒤에 투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투 뒤에는 탭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절대. 그래서 항상 쏘댓. 쭉쭉 이렇게 올 건데, 문제는 여기서 소랑 투가 너무란 뜻이 차이가 똑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어. 소는 되게 중립적이야. 중립이 뭐야? 중립이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어디 한쪽에 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양쪽에 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는 대절이 긍정이면 되게 긍정적으로 너무 이런 표현을 쓸 거고 뒤에 not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너무 되게 안 좋은 뜻을 쓸 거야. 근데 요 to 너무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긍정일까 부정일까? 얘는 되게 부정적이야. 얘 되게 부정적이야. 그럼 이것도 한번 잠깐 바꿔볼게. 뒤에 아예 얘처럼 부정으로 아예 써놓읍시다. cannot 동사원형. 자, 그러면은 원래 처음에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였는데 내가 여기다 cannot 붙였어. 그러면 하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can not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can이 무슨 뜻이지? 할수 있다. 그러면 can not은? 할 수? 없다. 그치. 자,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를 이제 바꿨어. 그러면 여기 to도 해석할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근데 not이 있어 없어? 그러면 없다 하면 돼안 돼? 안 되는데? 그러면 not 어디다 붙일까? 자체가 우리 아까 맨 앞에 있는 to가 어떤 뜻의 너무를 했어? 되게 부정적이랬어. 이미 얘가 부정적 not이 뜻 갖고 있네. 그럼 여긴 not 붙일까 안 붙일까? 안 붙죠. so는 뭐랬어? 부정적이랬어? 긍정적이랬어? 중립이랬어. 그래서 부정할 땐나 따로 붙이고 부정 안 붙이면 그냥 긍정하면 돼. 근데 to는? to가 부정. 자, to가 부정이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 to는 부정. 그럼 여기 not 붙여도 돼? 안 붙여도 돼? 안 붙여도 돼. 이미 얘가 부정이니까. 그래서 so that은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제 cannot 붙인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라는 뜻둘다 계속 바뀔 수 있지만 to는 뭐밖에 없다는 거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자, to는 뭐뜻 너무 뭐뭐해서 할수 없다. 무조건 할수 없다는 거야. 일단 이게 기본. 예거나 소는 누구랑 어울려? 소는 누구랑 어울려? 대시랑 어울려? 그러면 투는 투랑 어울려? 알았어. 그러면 이사가 소랑 투는 무슨 뜻이었지? 너무 맞아. 너무란 뜻 가진 소나 투 뒤에는 뭐가 올수 있어? 형용사랑 또 하나 더. 맞아, 형용사랑 부사로 붙을 수 있어. 잘했어. 도현이. 소 형용사 부사한 다음에 that 뒤에는 뭐가 와? that 뒤엔 주어 동사와. 윤혁이. 투할땐투 뒤에 뭐가 와? 동사 원형,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했고, 하나만 더.
얘랑 얘랑 지금 비교해봤는데 뜻도 이제 똑같이 맞춰 써줬어. 근데 약간 차이가 하나 있네. 무슨 차이가 뭐가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아. 뭐가 빠졌을까? 자, so랑 to 이제 대입했고, 형용사 부사도 똑같이 있고, that 대신에 to도 있고, 동사원형 같이 왔어. 뭐가 빠졌어? 맞아, 여기 주어가 하나 빠졌네. 얘는 주어가 할수 없다 쓰면 되는데, to 부정사도 누가 요 행동했는지 쓰고 싶어. 우리 to 부정사의 주어를 뭐라고 불렀지? 투부정사의 주어? 뭐라고, 은영아? 뭐라고 불렀어? 투부정사의 주어를 쓰고 싶어. 얘네 우리가 이렇게 불렀어.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생겼지? 얘는 for 플러스 목적격. 그래서 굳이 투부정사의 주어를 콕 집어서 쓰고 싶다면 이렇게 바꾸면 돼. 자, 그러면 소연이 이거 해석 다시 해볼까? 나는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이거 똑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바꿨을까? I am too full for... 자, so는 대시였고, to는 누구였어? 투. 그래서 일단 투. 그다음에 그치, it more.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나는 너무 배불러서 더 먹을 수 있다 없다. 여기 not 없는데? 요 투? 앞에 있는 to? 얘가 왜? 얘가 부정적이야? 그래서 not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지. 얘가 이미 부정이기 때문에 not 없어도 되지. 한 번만 더 떠들면 옮길 거야, 한 명. 자, 그러면 이거 누가 더 먹는다는 거야? 내가. 자, 그러면 어차피 나라서 안 써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다 만약에 주어를 쓰고 싶어. 누가 먹는지를. 그럼 어떻게 쓸까? 투부정사 주어 어떻게 쓰게 됐지? for 목적격.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or? 나의 목적은 뭐야? me. 그래서 for me. 근데 이미 앞에랑 똑같으니까 굳이 안 써도 나는 너무 배불러서 안 먹을 수 없다. 자, 그럼 하나 더 써볼게. 세연이. 그는 너무 바빠서 나는 그를 볼수 없었다 해볼게. 그는 너무 바빠서 나는 그를 볼수 없었다. He 너무 바빴어. Was 일단 so 알았어. So busy. So는 that. 나는 그를 볼수 없었다. 볼수 없었다. Couldn't see him. 그렇지, 잘했어. 자, 그럼 현수야. 똑같은 편으로 따라해 볼까? He was too busy to
C. 힘. 자, so that을 to to로 바꿨어. 근데 그는 너무 바쁜 건 알겠는데 누가 그를 볼 수 없어? 그가 볼 수 없어? 내가 볼 수 없어? 근데 이런 상태로 있으면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야? 그가 그를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굳이 특정의 나를 꼭 써줘야겠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돼? 나? 그를 볼 수 없어. 그치. 얘는 이제 나란 얘를 꼭 표시해줘야 되니까 for me 이렇게 꼭 써줄 거야. 첫 번째 표현은 원래 to 용법인데 to 하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했었어. 처음엔 so는 누구랑 어울린다? that. so는 that이랑 that은 뒤에 뭘 써야 돼? 항상 주어 동사 꼭 있어야 돼. 주어나 동사 빠지면 안 돼. to는 누구랑 어울려? to는 to랑 어울려. to 뒤에 뭐가 와? 동사 원형만, 동사만 와. 주어를 만약에 쓰고 싶으면 옴미상조 어떻게 생겼어? 볼. 이거 너무 이거 해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여기 낫 없는데 왜 없다야? 추가 부절. 추가 부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낫에 붙일 필요 없었어. So that은? So that은 낫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어디에? 누구 뒤에? 대절 뒤에. 할 수 없다니까? 캔다.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표현. so that이랑 to 표현이었어. 자, 두 번째. 자, 이전에 문법 공부한 사람들은 자주 들어봤겠지만, 혹시 이삭이랑 소연이는 요런 거 들어봤어? 분사? 혹시 분사라는 표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자, 분사라는 건 일단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거야. 동사를 이용해서. 동사는 혹시 뭔지 알지? 동사는 알아? 뭐 하다 뭐 이런 거? 요런 동사 단어 갖고 형용사를 만들 거야. 예거나 형용사가 뭐 하는 거야? 명사 수식. 그치. 자, 그러면 동사인 단어 갖고 우린 뭘 만든다? 뭘 만들었어? 뭘 만들었어? 형용사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 물이 있는데 표현아, 우리 차가운 물을 어떻게 쓸까? 뭐 아이스 혹은 콜드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뜨거운 물 핫 워터. 자, 이거는 이제 물 꾸며주는 형용사야 얘들이. 그치? 근데 마시는 물 어떻게 쓸까? 드링크? 근데 드링크는 마시다 라는 동사인데 뭔가 마시다 갖고 얘를 꾸며주고 싶어. 그치? 자, 이럴 때 우리가 분사라는 얘를 쓸 거야. 두 가지 생겼어, 종류가. 윤여아, 분사 종류 뭐 있을까? 땡땡 분사, 땡땡 분사 이렇게 있어. 어? 현재 분사? 또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그럼 뭐랑 관련이 있을까? 현재 분사니까 뭐랑 관련이 있을까? 현재. 과거 분사. 과거. 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알지? 이거 조심해야 돼. 이름만 이렇지 전혀 현재 과거 전혀 상관없어. 알지? 자, 그럼 일단 생긴 거. 우리 누구로 분사 만든다고? 동사로 만든다고. 그러면 동사 갖다가 뭔가를 덧붙여주고 싶어. 그래서 현재 분사는 동사 뒤에 뭐 붙여? ing를 붙여줄 거야.
과거 분사는 보통 ed를 붙여주는 pp 형태로 이렇게 했지. 그래서 과거 분사 pp 다음 시간에 몇 개 테스트 볼 테니까 이렇게 종이 나눠줄게. 몇 개 좀 외울 거고. 자, 그러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둘 다 형용사인데 무슨 차이가 있어? 뜻이요? 어. 아, 현재 분사를 뭐뭐 하는 것이고, 어.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어. 과거 분사를 뭐뭐 하던 거. 하던 거?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는 중이랑 하던 거? 자, 우리 혹시 예전에 문법 배울 때, 아, PP 언제 쓰였지? 수동태, 그치, BPP 할 때처럼 수동태로 쓰였고, 또, 현재 완료, 그치, 맞아. 완료에도 쓰였어. ING는? 진행할 때도 쓰였고, 또. 그러면, 진행이랑 완료랑 약간 반대격이네? 그러면 수동의 반대는 뭘까? 맞아, 능동.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어. ING랑 PP, 능동, 수동, 진행 완료.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 sleep라는 단어를 갖고 baby라는 명사를 꾸며줄 거야. 자, 아기는 아기인데 자고 있는 아기라고 쓰고 싶어. 자가 자고 있는이란 단어 알아? 그러면 자다라는 단어는 알아? 자다라는 단어 뭐 있어? 그렇지. sleep라는 동사 단어는 우리가 안 돼요. 얘 갖고 이제 뭔가 자고 있는 형용사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 쓸까? 현재 완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왜? 자고 있는. 자고 있는은 무슨 뜻이야? 진행이야? 완료야? 이미 잠 끝났어? 네. 그러면 깨어있는 거 아니야? 네. 어, 그럼 자고 있는 건 뭘까? 네. 그렇지. 잠자고 있는이야. 그럼 어떻게 쓸까? sleep? 그치, 맞아. 진행이니까 얜 ing 이렇게 써주면 돼. sleeping baby. 도훈이, 낙엽이 있어. 낙엽들이 있는데 떨어지는 낙엽 하고 싶어. 떨어지는이란 형용사 알아볼라? 떨어지는 낙엽? 떨어지는은 모르지만 떨어지다는 fall 있네, 그치? 그럼 fall이라는 동사 갖고 떨어지는이란 형용사 어떻게 만들까? ing 붙여? 왜? 어. 자, 그럼 예거나 낙엽은 낙엽인데 떨어지는 낙엽이 아니라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낙엽 쓰고 싶어. 떨어진 어떻게 쓸까? fallen. 어? fallen. 왜? 왜 과거분사 써야 돼? 떨어진 게 이미 끝났으니까. 그래서 fallen. 잘했어. 그래서 명사 꾸며줄 때는 이렇게 ing나 pp로 동사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명사가 있으면 꾸며줄 때 명사의 앞에서 꾸며줄까? 아니면 명사의 뒤에서 꾸며줄까? 세은아, 우리가 이거 명사를 꾸며주고 싶은데 꾸며주니까 앞이나 뒤에서 뭔가 꾸며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둘 중에 하나 아니야? 하나 찍어봐. 아, 뒤? 뒤인 것 같아? 민혁이는?
거예요. 어. 뭔가 명사 꾸며주고 싶을 때 우리 분사를 꾸며줄 건데 분사 꾸며줄 때 앞에서 있을까 아니면 명사 뒤에 있을까? 앞에 있을 것 같아? 도원이는? 앞에 아니면 뒤에? 뒤에 있을 것 같아? 소연이는? 앞에 있을 것 같아? 왜? 왜 앞에서 꾸며줄까? 우리 여태까지 했던 게 다 앞이라서? 우리 지금 다 어디서 꾸몄어? 베이비, 자고 있는 아기. 우리 아기라는 명사가 여기 있는데 자고 있는 어디다 썼어? 앞에 썼네. 낙엽은 낙엽인데 어떤 낙엽일 때 다 어디다 썼어? 다 앞에 썼네. 자, 그러면 명사 꾸며줄 때 어디서 꾸며줘? 앞에서. 는 한 글자일 때는. 한 글자일 때는. 자, 그러면은 아까 요걸 해볼게. 또. 낙엽은 낙엽인데 어떤 낙엽이냐면 땅 위에 떨어진 낙엽이라고 쓰고 싶어. 땅 위에 떨어진, 딱 봐도 몇 글자 돼야 될 것 같아? 한 글자일까? 여러 글자일까? 어? 여러 단어? 자, 일단 떨어진, 어떻게 써? 아마 fallen 써야 될 것 같네. 땅 위에 어떻게 할까? on the ground. 몇 단어야? 네 단어. 딱 봐도 여러 개네, 그치? 근데 영어는 앞에 막 복잡한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복잡한 거 다 어디로 가야 돼? 다 뒤로 가야 돼. 그럼 이렇게 딱 봐도 수식어가 길어. 다 어디로 가야 돼? 명사? 뒤로. 그래서 꾸며줄 때는 명사의 앞, 뒤 다 올 수 있지만 한 글자일 때는 앞으로. 두 글자 이상이면 다 뒤로 갈 거야. 다음은? 아, 다음. 미안해. 다음. 자, 그럼 영어로 안 써고 그냥 한글로 생각해 볼게. 책상은 책상인데 나무 책상. 책상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나무 책상 할 때 책상을 꾸며주려면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뒤에. 왜? 한 단어인 것 같아? 여러 단어인 것 같아? 나무가 한 단어면 되겠지. 자, 그러면 밝은 빛. 그럼 빛이라는 단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밝은 한 글자일 것 같아? 여러 단어인 것 같아? 한 단어면 된 것 같아. 학생은 학생인데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 학생 꾸며주는 게 뭐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한 단어일까 여러 단어일까? 여러 단어. 그렇지. 그래서 수식어가 한 글자이냐 두 글자이냐 이상이냐 이걸 따지면 돼. 자, 그럼 우리 교재 한번 펴서 이 파일과 맨 처음 교재 한번 펴봅시다. 혹시 나 8과 처음 페이지 구별하고 싶다? 포스트잇으로 붙일 사람? 8과 7과랑 8과 구별하고 싶다. 아, 7과잖아. 또 포스트잇 붙일 사람? 또 붙일 사람 없어? 안 붙여도 돼? 잘 찾을 수 있어? 8과 어딨냐고? 자, 여기 다 폈어? 자, 그러면은 나중에 안 보겠지만 여기 한번 먼저 써봅시다. So that can't 무슨 뜻이야?
알았어, 한번 시킬게. 세은이. 어? 그냥 뭐뭐 해서가 아니라? 그치, 너무 뭐뭐 해서 너무 뭐뭐 해서 할 수 없다, 그치. 너무 몸에서 몸할 수 없다. 이상이.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바꿨어? 그치, 소 대신 투를 썼고. 그치, 투, 투. 잘했어. 투 뒤엔 뭐가 와? 그렇지, 동사. 그러면 요 투 뒤에는? 아, 그 주어 말고 그냥 요 to 뒤에 얜 너무 라는 단어 뒤에 형용사랑 부사 그치 요 두 개 올 수 있지 아, 적어놓으세요 한번 일단 so that 하면 몸에서 몸을 하다인데 cannot까지 같이 있으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똑같은 편으로는 to, to 예거나 요 밑에 있는 예문 so 대신에 그러면 to, to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We were too tired to go 그치 이거 누가 나갔어? 이거 누가 나갈 수 없는 거야? 우리. 근데 굳이 써줄 필요 있어? 없어? 앞에 위니까 굳이 꼭 써줄 필요 없겠네. 아니야 꼭 의미상주 쓰고 싶다면 어떻게 써야 돼? For? 목적격? 어스. 자, 그 다음 윤혁이 분사 종류 뭐 있었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현재랑 과거랑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상관없다 그랬어. 현재 분사 어떻게 생겼지? 어? 그치.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되고. 과거 분사는? 보통 ed나 이런 거 붙이지만 불규칙 때문에 pp. 도훈아, 현재 분사는 의미가 뭐가 있었어? 어? 그러니까 하는 것 말고 동명사 말고 능동 있었고 또? 현재 진행 아니고 그냥 진행 그래서 보통 해석할 때는 능동은 뭐뭐 하는 진행은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해석할 거고 세연이 과거 분사는 무슨 뜻이 있었어? 능동의 반대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을 거고 진행의 반대는 완료 그래서 수동은 어떻게 해석하지? 뭐뭐 되는 완료일 땐 이미 어떻게 된 이렇게 해석하지
소연아, 분사는 어떤 단어를 갖고 뭘 만드는 거지? 가 아니라 동사를 갖고 뭘 만드는 거랬어? 그치. 동사를 갖고 형용사를 만든다 그랬어. 형용사가 뭐 하는 애라고? 그치, 명사를 끊어줘. 그러면 항상 분사는 어디 근처에 있어야 돼? 꾸며주는 애 근처에 있어야겠지? 명사 앞이나? 언제나 앞에 있고 언제 뒤에 있어? 한 단어 일단 앞에, 뒤에 있는. 두 단어 이상 있는. 자, 여기까지 일단 적으시고. 다 적은 사람은 본문 뒤쪽에 넘어가 볼게. 17쪽인가? 18쪽인가? 19쪽. 19쪽. 못 찾은 사람. 자, 그러면 요 위에 거 잠깐 놔두고, 일단 그래머 먼저 볼게. 현수. 계속. I was. 난 너무 피곤해서.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아까 했듯이 바꾸면 어떻게 할수 있어? I was. So 대신에 to. Tired. To. Go. Out. 돈이. Santa Claus 해석. 자, Santa Claus는 그 예쁜을 너무 자주 확인해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없다? 집중할 수 없다? 왜? 여기 나도 없는데. 추가 부정이라서. 자, 그러면 여기 of는 부사네. 부사가 이제 to 뒤에 왔어. 그러면 윤혁이 to인데 so that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Santa Claus checks his phone so often that 대 뒤에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 그렇지. 그래서 대 주어 히 오고 can't? couldn't 아니고? 여긴 couldn't 썼잖아. 얘는 couldn't 썼잖아. 얘는 couldn't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얘 푸드 썼잖아. 얘도 푸드 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왜? 나는 바쁜 거 언제 바빴어? 너무 바빴어. 얘 과거였고. 산타클로스 확인해. 아니, 확인했어. 현재형 항상 시제에 꼭 확인해서 여기 현재니까 can't 쓰고. 그 다음. can't focus on his work. 그치. 잘했고. 뭐 어차피 밑에 있으니까 뭐 그대로 보면 되긴 하지만. 자, 그러면 소연이 해석 한번 해볼까? 그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 없었어. 자, 그러면 이사가 이거랑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산타클로스. 아, 산타클로스 말고 히. 어. He has too much work to 오, 잘했어. So 대신에 to로 바꾸면 to랑 같이 쓰고 뒤에 동사 원형 쓰고. 근데 이거 누가 자는 거야? 내가 자는 거야? 그가? 그러면 여기다가 그가 잘 수 없다라고 주어를 하나 써주고 싶어. 오, 잘했어. 투부정사의 주어를 꼭 써주고 싶을 땐 for 목적격. 깜짝 놀랐네. 이거 맞췄다. 못 맞출 줄 알고 물어본 건데. 자, 다음 거 한번 분사 볼게. 세연이 look at the smiling girl. 자, 여자애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애야? 웃고 있는. 자, 요 ing는 능동일까 아니면 진행형일까? 의미가. 그치, 얘는 능동보다는 웃고 있는 하는 진행으로 쓸 거고. 그러면 도훈이 she's standing on. 그녀는 서 있대. 어디 서 있대? 낙엽은 낙엽인데 떨어지는 낙엽, 이미 떨어진 낙엽.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거야? While요. 뒤에는 falling leaf는 떨어지는 낙엽이니까 얘는 진행의 의미로 썼겠네. 자, 다음 장 하고 잠깐 쉴게. 자, 옆에 해석 있는데 해석도 있고 요 밑에 칸에 있는 것들 표현 사용해서 한번 채워볼까? 2분 줄게. 요 밑에 거 이용해서 한번 채워봅시다. 역시 봐.
Birthday breakfast. 내가 요 밑에 있는 거 이용할 수 없어. 다시 9 8 7 6 5 4 3 2 1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번 문장 먼저 한번 볼게. 2번 어딨어? 나는 너무 늦게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다 부터 해봅시다. 나는 너무 늦게 일어나서 I wake up too late. 아이 아이 I wake up. I wake up. Yes. I wake up. Wake up. 시제 조심하라고 했지. Wake up. 늦게 일어났다. 너무 늦게. Too late. Too late. 어, so late 아니고 왜 too 써야 돼? So late 하면 안 돼? 아, 그치. 뒤에 too 있으니까 우린 too로 꼭 써야겠네. I woke up too late. 그 다음에 too 아, 한 거 그대로 읽어. Say 어? too say anything? 너무 늦게 나서 생일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데. To 여기는 to have my birthday breakfast. 하지 못했다는데. 여기도 추가 규정이 나서 나 멈춰도 되고. 자, 3번 문장. 온종일 너무 졸려서 나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너무 졸려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사기. 나는 너무 졸려서. 먼저 써볼까? 자, 요 중에 졸리다 뭐가 있지? 요거 쓰면 되겠네. 난 너무 졸렸다. 먼저 써볼까? feel인데 과거니까 어떻게 쓸까? felt. 그렇지. 너무 졸려서. so? to 안 쓰고? 아, 그렇지. 뒤에 dead 있으니까 얘는 to가 아니라 so를 붙였어야겠네. so sleepy.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없었다. 요 밑에서 집중하다 수업에 뭐가 있을까? 수업 집중. 요, 그치. 그러면 so that 우리 that 뒤에 뭐 해야 된다. 주어 동사. 자, 그러면 누가 집중하다 없었어? 그러면 나부터 써야겠네. 그치. 주어인 나부터 써서 can't인데 과거니까 couldn't focus during class. 어, 얘는 not 써야 돼? 앞엔 not 안 썼잖아. 아, 아까 2번 할 땐 not 안 썼잖아. 얘는 not 써야 돼? 왜? 둘 다 할 수 없었다고 해석했는데 왜 얘는 나 붙이고 얘는 나 안 쓸 거야?
요 앞에서는 누가 이미 부정의 뜻을 갖고 있었어? 그치. 이미 얘가 투 부정 갖고 있었어. 소는 부정이야, 중립이야. 중립. 그래서 얘는 아니다 할 때 꼭 나서 붙여줘야 되고. 다음, 세연이. 4번에. 너무 감동해서 말할 수 없었다. I was. 소 쓸 거야? 알았어, 소. 무브드 that I couldn't say anything. 잘했어. I couldn't say anything. 자, 5분 쉬었다가 뒤에 거 마저 합시다. 다른 게 없어요. 이거랑 뭐 아까 제가 뽑아준 거랑 이게 없대요. 이 이프전인가? 좀 다르대요. 애들 말로는 이게 이프가 있잖아요. 여기는 네. 이건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이프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거 그냥 답지 제가 다시 뽑아드릴게요. 이거 그냥 이렇게 빼고 일단 시청하게 할게요. 아, 아니요, 답지 그대로 제가 만들 수 있으니까요.
와. 세연이 어디까지 했어? 대화문 해석하는 중이었어? 그러면? 어? 다 했어? 첫째, 아, 이거 표시만 안 되는 거야? 대화문 해석했어? 본문 해석했어? 이거 아직 안 했어? 아, 이거 검사 받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 본문에서. 근데 이제 아, 이거 알아서 옮겨줄게. 옮겨줄게. 이거 했냐고. 아, 이거 아직 안 했어? 이거는 본문 빈칸 아직 안 했어. 하고 있어. 끝났어. 어, 알았어. 나가지 마. 이사기는 오늘 저기서 뭐 했어? 단어랑 본문 해석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어떤 거 했어? 본문 두 개 했습니다. 본문 두 개 했어? 네. 다 끝냈어? 네. 시점 됐어? 네. 아직 쌤한테 검사 못 받은 거? 네. 알았어. 단원. 이제 해야 돼. 아직 하고 있어? 알았어. 혈관 내려와서 하는데. 어? 혈관 수영이가 내려와서. 내려와서 하세요? 네. 치료관은? 오늘 하고. 오늘 하고 갈 거야? 알았어. 그래서 조금만 줄여주시면 되고. 줄여주는 게 어딨어. 현수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와서 뭐 했어? 대문에서? 네. 요거는?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 네, 못했어요. 네, 줄여주는 거 없어요? 아. 앉아. 아니 친구들 야만인데. 아 괜찮아. 안 괜찮아. 앉아. 빨리. 빨리 가. 앉아 빨리 이제. 와서 끝내게. 아 진짜. 아 끝내기 싫어? 아니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좀 알았어. 열심히 했어. 잘했어. 아이씨. 앉아봐. 아니. 자 다음 거. 자, 요 1번 봅시다. 자, 사과 한 개를 흐르는 물에 씻으래. 아, 뭐야. 어떻게? 쟤는 나무숲도 파면 되지. 자, wash one apple under 흐르는 물이래. 흐르는 이라는 형용사 알아? 흐르다. 물이 뭐 하는 거야, 흐르는 건? 흐르다라는 거. 써서 하면 되겠지. 여기 run이라는 동사를 쓰래. run이 흐르다라는 뜻이 있어. 흐르는 어떻게 쓸까? running일까 아니면 run일까? 왜? 흐르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지, 흐르는 거. 그래서 진행 의미를 가진 running 했으면 되겠고.
그다음 2번 보니까 잘린 사과 조각들을 조리하래. 컷이 무슨 뜻이야? 자르다. 자르다라는 뜻을 가져서 이제 잘린 사과 쓰고 싶어. 컷. ing일까 pp일까? pp. 왜? 잘린 거. 이미 잘렸으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컷의 pp가 뭐야? 컷, 그렇지. 그래서 속 더 컷 fps. 자, 3번 소금, 우유 그리고 휘저은 달걀을 넣으시오. 자, 비트가 이제 휘졌다가 있는데 휘저은 달걀 어떻게 쓸까? ing 아닌 pp. 왜? 휘저은이 뭐야? 의미가 어떻게 된 거야? 아. 우리 ing pp 계속 어떻게 구별했어? 진행이냐? 완료냐? 또? 수동이냐? 능동이냐? 자, 휘저은 달걀은 진행, 수동, 완료, 능동 중에 어떤 걸까? 완료. 그렇지. 이미 휘저어진 거니까 어떻게 쓸까? 비팅? 아니면 비튼? 비튼. 네, 쓰면 되고. 자, 4번 얇게 밀어펴고 그 위에 조린 사과소를 올리세요. 자, 사과소인데 조린 사과소래. 그러면 조린 요리된 쿠킹일까 쿡들일까? 네. 왜? 완료된 이미 완료된 거기도 하고 또 사과소가 지가 요리했어. 요리 되어졌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 쿡드 pp로 써야겠네. 자, 5번은 없고, 6번. 말린 빵과 남아있는 사과소로 접시를 장식하세요. 남아있는 사과. remain이 남단데. 남아있는. remaining 아니면 remained. 그치. 왜? 얘도 진행. 남아있는, 현재 남아있는 거니까. 아, 이제 쓰면 되겠네. 자, 그럼 다시 1번에 running은 무슨 의미로 쓰인 거였어? 흐르는 물 할 때는. 그치.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진행의 의미로 썼던 거였고. cut은? 그치. 잘려진, 완료의 의미를 가진 거였고. 그 다음 bit-neck, 휘저진은 완료도 되고 수동도 될 수 있겠고, cooked, 조리된, 완료도 되고, 얘도 수동도 이미 다 되겠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과는, 그치, 얘는 진행의 의미로 쓰는 아이디어 씁니다. 자, 문법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숙제로, 또 알려줄 테니까 더 하고. 자, 앞장 다시 넘어와서 우리 단어 한번 봅시다. 자, dependent 혹시 무슨 뜻이야? 의존적인. 의존적인. 그러면 의존적인 반대말은 뭘까? 의존하지 않다는 건 뭐 한다는 걸까? 되게 자립적인, 독립적이란 뜻이지. 독립적은 어떻게 쓸까? 맨 앞에 in 자를 붙이면 돼. independent. 의존적인, 독립적인. present는 무슨 뜻이 있지? 선물이란 뜻도 있고, 또.
현재란 뜻도 있고 현재의란 뜻도 있고 또 참석하는 혹은 존재하는이란 뜻도 있고 important는 그치, 중요한. 자, 다 형용사 단어들인데 보니까 형용사 단어들 뒤에다가 ans를 붙였을 때는 우리 그냥 명사로 바꿀 거야, 명사. 자, 그러면 의존적인인데 independence 하면 명사 어떻게 해석할까? 의존 혹은 의존성을 얘기할 거고 presence는 존재 importance는 중요 혹은 중요함 이렇게 명사로 바꾸면 되겠네. 자, 테크놀로지가 뭐야? 기술, 과학, 기술 이런 뜻이고 슈거 설탕 핸즈 손. 그치. 자, 뒤에다가 free. free는 무슨 뜻이지? free가 무슨 뜻이야? 뭔가 공짜 이런 것도 있고 자유로운 이런 뜻도 있고, 그치? 그래서 얘는 뭔가 없는 이나 뭔가 자유로운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러면 technology free면은 무슨 뜻이 될까? 기술이 자유로운 할까? 기술이 없는 할까? 그치, 얘는 기술 없는. 그래서 보통 얘는 어째 많이 쓰냐면 우리 요즘 건물 지을 때 뭐로 지어? 사람들이 막 다 땅 파서 지어? 아니면 다 포크레인 이런 거 써? 포크레인 쓰고 뭐 또 기둥 같은 거 쓸 때 크레인 같은 거 쓰고 그렇지? 근데 옛날에 피라미드 만들 때 어떻게 했어? 노예들이 그냥 다 손으로 다 움직이고 했지? 그러면 피라미드는 기술 있지 한 거야? 기술 없이 만든 거야? 그치. 그래서 기술 없는 테크놀로지 하면 그냥 사람 손으로 만든 이런 뜻이 되겠다. Sugar free는? Sugar free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요즘에? 이게 뭘까? 설탕이 자유로운 거야? 설탕이 없는 거야? 없는. 그래서 얘는 무설탕 이런 거 무설탕. 그래서 sugar free, 뭐 글루텐 free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고 hands free는 손이 없는 거야? 손이 자유로운 거야? 그치. 얘는 손이 없다기보다는 손을 자유롭게 해주는 손이 자유로운. 그래서 너네는 요즘 운전 안 하겠지만 아직 운전할 때 핸드폰 들면 돼 안 돼? 불법이야. 그거 경찰한테 중간에 걸리면 차 세우라고 해. 그래서 너네 만약 차에서 통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요즘 그냥 블루투스라고 얘기하지만 차 뭔가 거치대 같은 거에 놓고 하지? 옛날엔 그 거치대를 핸즈프리라고 불렀어. 그래서 손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핸즈프리 이렇게 불렀고. 자, 그럼 여기 작은 소년은 felt shy, 부끄러워했어. 남자의 뭐에? 어떻게 쓸까? presence, 그치. 어떤 과학자들은 말한다. 땡땡 음료수가 너의 치아에 나쁘다고. sugar free? 무설탕 음료가 너의 몸에 안 좋아? 무설탕 음료가 너의 몸에 안 좋을 수 있어? 우리 코크 제로 먹어봤어, 너네? 코카콜라 제로? 코카콜라 제로 뭐가 없다는 거야? 설탕이 없다는 거야, 그치? 코카콜라 제로 너의 몸에 안 좋을까? 겁나 안 좋지. 설탕이 없는 대신에 걔는 설탕 대신 더 나쁜 거 써. 그래서
그래서는 무설탕 음료 슈거프리가 너희님이 안 좋을 수 있다 라는 단어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혹시 대화문 프린트 한번 꺼내봅시다. 대화문 프린트, 대화문 프린트 이렇게 생긴 거. 화일에 껴놨어? 이거 목요일에 나온 거 아니야? 어? 목요일에 나온 거 아니야? 아, 돈이 넘나? 없는 사람? 저요. 없는 사람 뭐야? 안 가져온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지난 화일에 찍어가지고 없는 거죠? 어? 이건 어디? 저기 있다고? 여기다 껴놨어? 그걸 어떻게 생각해? 그건 현수님 저도 거기다 끊었어. 아니 갑질을 왜 여기다 끊어? 아 여기 안 꺼낼 때 나중에 꺼낼 때 시간 없으니까 앞에 그냥 보고 표현 보세요. 자, 첫 번째 표현, 상대방 의견 물어볼 때 의견이 뭐야? 생각, 그치.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야. 생각이나 의견이란 단어부터 생각해볼까? 생각. think 있어, 그치. 또. idea. 라는 뜻도 있고, 또. opinion은 뭐야? 의견, 그치.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게. 자, 무엇 무엇에 대해 생각하다 어떻게 할까? think 무엇 무엇에 대해 about. 근데 think는 사실 about보다는 이걸 더 많이 써. of라는 거 훨씬 더 많이 써. of, about. of랑 about은 품사가 뭐였지? 전치사니까 항상 뒤에 뭐가 나올까? 명사. 자,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니? 라고 쓰고 싶어. 그러면 of나 about 써도 돼? 안 돼? 안 돼. 뭐 쓸까? 접속사? 또 만만한? 네, 쓸어줄까.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 think of나 think about에 더 집중하면 되니까 일단 이건 지울게. 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라는 표현 뭐가 있을까? How, 그치. 근데 How do you think? 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 영어에서는. 그래서 얘는 문법적이 아니라 그냥 일반 표현으로 할 거니까. What? 저번 시간에 우리 What 이런 의문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 맨 앞에, 그치. 그래서 What do you think? 따라합시다.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할 때 How do you think 쓰면 돼? 안 돼? 안 돼. What do you think 쓸 거야. 대신에 think 말고 너는 어떻게 느껴? 라고 쓰는 feel을 쓸 때는 What do you feel? 아니고 얘는 How do you feel? 이렇게 쓸 거야. How do you feel? 자, 얘는 of나 about 썼어. 자,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할까?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무엇이니까? What? 너의 의견은? Your opinion. 무엇은이다니까 어떤 동사? 비동사. 그래서 What is your opinion? 근데 opinion은 또 전치사가 달라져. on을 써줘. opinion은 on. 자, 따라합시다. What is your opinion? What is your opinion? opinion은 뭘입니다? 뒤에? on을 한 자,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는 여러 가지 쓸 수 있고, 혹은 너네 어렸을 때 영어 배울 때 How are you?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 I'm fine, thank you. 이렇게 안 배웠어? 아, 요즘 다른 식으로 배웠나? 너네 어렸을 때 How are you? 하면 어떻게 대답했어? 어? I'm fine 했어?
자, 알파인까지 하고 보통 나도 공손하니까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물어봐? 엔주 이렇게 물어봐, 그치? 그처럼 나의 의견에 대답한 다음에 다시 상대방에 물어보고 싶어, 의견을.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엔주라고 해도 되지만 교과서니까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what do you think about 할 필요 없이 what about you 이렇게 물어봐도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혹은 how about you 얘는 상관없어 동사 없어 상대방 의견 물어볼 때 첫 번째 think 쓸 때 뭘 쓴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얘기해? What do you think? How do you think? 아니고 What do you think?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와? Of na About Of na about 자, 그 다음에 Feel 쓸 때는 What do you feel? 아니면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 다음에 너의 의견 물어볼 때 What is your opinion on? 너는 어때? 할 때 What about you? How about you? 자, 그러면 이렇게 의견 물어봤어. 상대방이 뭔가 의견을 얘기했어. 근데 그 의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자, 일단 동의한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얘랑 쟤랑 생각이 똑같아, 달라? 똑같아, 그치? 자, 그래서 나는 너랑 생각이 똑같아. 난 같은 생각 갖고 있어. 라고 일단 먼저 말해볼까? 나는 갖고 있다. I have, 아, 말해보고 있잖아. 난 갖고 있다. I have 똑같은 same 생각. idea. 너와 with you. 그치. 근데 same은 항상 앞에다가 요거 써줄 거야. 더를 붙여줄 거야. So I have the same idea with you 해도 되고 조금 줄여서 난 너와 같은 생각 갖고 있어 한국말도 이렇게 길게 잘 안 해 그치? 한국말은 또 어떻게 얘기할까? 나도 너랑 카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그치? 그러면 굳이 생각 안 넣어도 되겠네 그럼 좀 줄여봅시다 어떻게 줄일까? I 나는 같다 I am 똑같다. I'm the same. 누구와? With you. 그치? So I'm the same with you. 해도 되네. 근데 여기서 더 줄이고 싶어. 나도 너랑 같아.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데. 더 same까지 빼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I'm wing with you. 해도 똑같아. 자. 그러면 동의하다란 동사가 있을까? agree 그렇지 그러면 나 동의해 어떻게 쓸까? I agree with you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아는데 요 두 가지 표현 첫 번째는 I couldn't agree with you 하면 무슨 뜻이야? 나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문장 조금 갖고 나 배불러서 더 먹을 수 있어 없어? 나 더 먹을 수 없다는 건 최대치란 뜻이야 최저치란 뜻이야 더 뭐 할 수 없다는 건 최대치란 뜻이야 그렇지? 그럼 난 더 이상 더 동의할 수 없다는 건 동의의 최대치야 동의의 최저치야 최대치야 그렇지 그래서 난 동의한다는 거야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more이 없다 하면은 동의할 수 없다가 되겠지만 more이면 이제 최대치라서 난 진짜 전적으로 동의해라는 표현이 될 거고 두 번째 You can say that again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예번아 You can say that again 그냥 해석해봐 You 너는 뭘 할 수 있어? 다시 말할 수 있어. 너 그거 다시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직역이지만 영어에서는 이걸 그냥 동의한다 라는 표현. 너 그거 다시 말해도 돼.
왜? 왜 똑같은 걸 두 번 얘기해? 동의하니까, 오,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는 그냥 동의한다 라는 표현. You can say that again. 자, 그러면 나는 동의하지 않아. 아까 했던 거 다 not 붙여서 하면 되겠네. 그러면 I agree with you 반대 어떻게 했을까? I don't agree with you 해도 되고, 아예 동의하지 않는, 반대하는 이란 말이 있어. agree의 반대는 disagree with you 이렇게 해도 돼. 맨 처음 했을 때 나 너랑 같은 생각 갖고 있어 했지. 쫙 줄어서 I'm with you 했는데 얘를 반대하면 I'm not with you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 얘는 이어지는 표현이나 너의 의견 물어보는 것과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자,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숙제 카페 가서 확인할 텐데. 첫 번째, 대화문 빈칸 순서 영작. 내가 이미 나눠준 걸 다 있으니까 그걸로 공부해오면 되고. 그 다음에 7과 빈칸 좀 더 나눠줄 테니까 잠깐 기다리시고. 그 다음 교재 문법 또 푸는 거. 자, 페이지 한번 찾아볼까? 파일과 교재 문법 어디 있는가? 혹시 포스트잇 붙여놓을 사람 있으면 내가 또 줄게. 파일과 문법 PNC 찾아봅시다. 필요한 사람? 아, 하나? 두 개. 따랐어? 어, 그럼. 따랐어? 아, 오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기다려. 찾았어? 아, 찾았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 1부터 19, 35에서 47 열심히 풀어보시고. 다음에 통대고 주는 원래 많이 있냐고? 원래 많았지. 하나 나눠줄게. 네, 근데 저희는 빠른 게 사라질까요? 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1부터 19, 30, 아, 1부터 19 가야 돼. 1부터 15, 25, 35에서 42.
까지 또 몇 번만 풀어야 될까? 아까 저희가 꽂아놓은 거랑 내 차일 테니까 생각해. 자, 나 대화문 프린트 지금 없다. 탈과 대화문 프린트 없다. 이거 아니야. 어? 어, 그거 맞아. 그거 있어? 어, 답지. 나 탈과 테스트 답지 없다. 아니, 답지 아니야. 아, 답지 아니야. 시험지야. 시험지 네가 갖고 있다. 1번이 이거 나 그거 줘봐. 너가 왜 시험 좀 하고 있어? 거기 있었다고? 나 대화문 테스트 없는 사람, 대화문 답지 다 있으면 나가셔도 돼요. 대화문 답지. 너네 이상이랑 소연이 그거 시키지 않았어? 하나 있는 데인가요? 오은이 답지. 아, 다들 답지 있어. 어, 없는 거 같아요. 예거나 답지 여기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괜찮아. 뭘 괜찮아요, 씨. 있을 거야 하고 부풀이 하면 돼. 기다려. 아, 쟤 있어요. 앉아. 진짜. 앉아. 제가 잠깐, 때만. 앉아. 이거 무기구나.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다들 되냐? 너 대화문 있냐고, 없냐고. 내 파일에서 끌어 같아. 여기 가도 되고 예건이는 언제 할 거야? 네. 네? 네, 몇 시? 3시 했어요. 아, 했어 이미? 도원이는 옆에 갈 거지? 네. 집에 가? 너 뭐 하고 간다고? 너 오늘 뭐 마트 하고 간다 했잖아. 오늘요? 너 숙제 했어? 요즘 공부하는 거 했어? 저거? 저거 프린트 남은 거 다음 시간 어디까지 한번 해볼게요. 죽긴 사실 다음 시간 어디까지 한번 해볼게요. 혼나서 돌아가서 아니 네가 해야 한다는 게 네가 나무 사먹어야지 안 했으면 네? 와 괜찮던데 여기 생각 쓰기 힘든. 아 빨리 대답해. 어? 아니 뭐가 언제 올 거야? 생각 쓰기 힘든.
없다 같아. 뭐야 이거? 어 뜨거. 숨 쉬기 말하기 힘들 것 같아. 뭐 쓰기 힘들다 이거. 와. 왜? 공부하는 척 할 거잖아. 척하지. 토요일에 어디 한 번 나는 다시 내려놓으면 내가 먹어. 아, 내가 먹어. 아, 전날에 뭐 그냥 목요일 때 아 뭐야 토요일 이걸 ASMR 아버지 반에 아 뭐야 안돼 뭐해 괜찮잖아 여기 아 뭐야 맞는 거 없지 이렇게 좋아 ASMR 야 뭐뭐나 요런 거라고 뭐래 뭐라고 그 밥이다 다 집이다 비비 말했어 어어 맞아 뭐요? 비 뭐? 세 개 있잖아 비 밸런스 어? 비 밸런스 아 짜증나 노란 걸 부사야 미안 얘 얘가 뭐랬어 동달이잖아 동달이 좋아했지 그건 좀 아니냐 아닌 거 같았어 바로 성공했지 응. 오. 오, 그냥 네모 같지 않냐? 별이 안 보여. 되게 이게 딱 붙었어. 여기 그냥 그건 테이프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신기해? 네. 근데 몸을 발달해. 오늘 월요일이 영어랑 뭐 하는 거지? 아, 아, 아. 아? 금요일은? 네, 안 해야 돼. 우와, 뭐야, 여기 있어. 목요일은? 금요일 밥상에 도와주려고. 금, 월, 화, 막. 금, 월, 금, 월이 거 내가 못 봐, 내가. 저번에 일곱 번 안 봤어. 아, 그래? 이번에 일곱 네 번밖에 안 봐? 네. 나 때랑 되게 많이 다르구나. 네, 중간에 일곱 번, 일곱 번 봤어. 아 물론 나 때는 중간이나 길이거나 다 많이 보긴 했는데. 간지나요?